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에 제약이 많은데 이렇게 탁 트인 자연에서 숲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숲놀이를 재밌게 할 숲선생님이에요. 선생님하고 이 숲속에 들어가서 다섯 가지 미션을 하면서 놀아볼 겁니다. 기대되죠? 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숲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좋아요. 출발. 자, 우리 숲속으로 들어왔어요. 그치요? 우리 여기 있는 나무 한번 바라봅시다. 이 나무는 노란색 꽃을 피웠던 개나리. 개나리가 이렇게 옆으로 굽어져 있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전지가위를 한번 잘라볼게요. 구멍이 보이나요? 우와, 구멍이 뚫려 있구나. 선생님이 지금부터 비눗물을 나눠주며 비누가 정말 여기로 방울방울 나오는지 실험해볼까요? 네. 좋아요. 그럼 선생님이 비눗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와. 개미가 좋아하는 나무를 만나러 갑니다. 얘들아, 여기에 이 나무에 개미가 다니는 거 보이죠? 벚나무에 개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개미 산이 있어서 다른 곤충들이 딱 쏘이면 아따고 하면서 기절을 한대요. 그래서 바로 벚나무는 개미한테 도움 요청하고 벚나무와 개미는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친구로서 살아가고 있대. 잎에 한번 봐주세요. 여기 꿀샘이 여기 들어있어요. 개미가 좋아하는 꿀단지가 이렇게 잎마다 있어요. 자세히 한번 봐볼까? 뭐가 보이지? 얘들아, 우리 여기 주변의 나무들을 한번 봐주세요. 자, 여기 있는 우리 나무들을 선물할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우리 친구랑 아빠랑 우리 친구랑 두 사람이 짝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짝을 만들어서 어떤 나무를 선물할 거냐면은 이 눈 가리개 수건으로 한 사람이 눈을 가리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조심조심 나무로 데리고 가서 그 나무를 만져보기도 하고 눈을 가린 상황에서 냄새도 맡아보고 느껴보는 거예요. 느껴보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다 됐어요 하면 다시 여기 와서 이 수건을 풀어주고 난 다음 그 나무를 찾아보는 놀이입니다. 이거 맞지요? 여기! 아빠 샀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무슨 소리가 들려요? 새! 어? 새 소리가 들렸어요? 어떻게 울었어요, 새가? 짹짹짹짹짹짹짹짹. 그런데 새들이 집을 짓는 게 굉장히 힘들어. 나뭇가지도 필요하고 나뭇잎도 필요하고 이렇게 풀들도 필요하고 깃털도 필요하고. 우리 이런 것을 모아서 엄마랑 아빠랑 크지 않아도 돼. 조그만 새 집을 지어 볼까요? 얘들아, 우리 위로 나무 한번 바라봐 주세요. 키가 큰 나무. 바늘잎을 가지고 있는 이 나무 무슨 나무일 것 같아요? 소나무야. 소나무야. 소나무. 우리나라 소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생겼을까? 모를까요? 열매는 바로 여기 있어요. 짜자잔. 우리 친구들이 만나는 솔방울은 이런 모습이죠. 이 솔방울을 물에다가 담그거나 아니면 비가 오고 난 다음날 솔방울은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변하면
이 솔방울을 우리 여기 투표병에 넣고서는 기다려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렇게 솔방울이 벌어질 겁니다. 유진이가 한번 넣어볼까요? 네! 요 솔방울이 요렇게 변신합니다. 알겠죠? 솔방울... 자, 우리가 이렇게 꼭 숲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우리 집 앞에 있는 작은 풀하나 나무 한 그루도 이렇게 곤충과 동물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 가슴속에 담았으면 하는 게 저의 미션의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러한 것을 경험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찾는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자연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아버님들도 꼭 한 번씩은 아이들 손붙잡고 나와가지고 같이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아빠 육아 천사단 여러분, 숲 체험 미션 여행 함께 떠나요.